안녕하세요, TNX 장현수입니다. 네, 오늘은 팬미팅 이틀 전인데 저희 멤버들이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메이커스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셔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. 안녕. 안녕. 경준 씨, 성준 씨의 네. 투표는 하셨나요? 저는 했습니다. 당연하죠. 성준 씨? 네. 어디에 투표하셨죠? 캐치미 투표는 한 표 했고요. 예. 옷도 제가 입었던 제목 한 표 했고요. 네. 커버 무대도 네. 국보의 원배들. 오. 했습니다. 게임이 있었잖아요. 그렇죠. 토론형 게임, 예능형 네. 게임. 어디에 네. 투표하셨나요? 그 토론하는 게 재밌더라고요. 오. 토론에 투표를 하셨군요. 네. 그럼 우리 경준 씨는 네. 어디에 투표를 이제 킹스맨. 킹스맨. 킹스맨 컨셉을 제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의상은 헬그. 제목은 그것도 제가 입었기 때문에. 저 약간 소감이 어떠세요? 저 처음 하는 거니까 떨립니다. 저희가 이제 준비한 무대 있잖아요. 네. 맞죠? 그걸 빨리 보여드리고 싶거든요. 그렇죠. 또 준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처음 보여드리는 거라서 또 기대가 됩니다. 우리 태원 씨가 안에 있는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. 네, 네 인터뷰 나왔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희가 이제 팬미팅이 하루 남았어요. 아, 네, 내일이에요, 네. 내일. 어떻게 투표는 하셨나요? 저는 투표는 안 했습니다. 안 했군요. 그렇다면 만약 투표를 했다 하면 네. 어디에 투표를 하셨을지 일단 첫 번째로 테마. 테마. 뭐 킹스맨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. 저는 캐치 미 이프 유 캔보다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멋있는 분위기지 않나. 네. 네. 아, 근데 저는 의상은 개인적으로 빨간색이 좋았어요. 네. 역시 경준 씨와 똑같아요? 잘 맞군요. 네. 영감을 친 거 아니랄까 봐. 네. 저희 커버 무대가 있었죠? 보여준 적이 없는 그런 컨셉인 것 같아서 붉은 배를 했을 것 같습니다. 저희 멤버들이 팬 서비스가 네. 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원하는 게 걸렸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저는 제 걸 하고 싶긴 한데 저를 빼고 고르자면 저는 성준이 아니면 당신이. 저희가 첫 팬미팅인 만큼 재밌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가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 내일 봅시다, 여러분. 안녕. 이제 또 다른 멤버들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준혁 씨도 안에서 보컬 연습하고 있군요. 안녕하세요, 준혁 씨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 준혁 씨 메이커스 분들이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네, 일단 테마는 제가 킹스맨 테마를 좋아해서 네, 킹스맨 테마를 투표를 했었습니다. 아, 좋아요. 그렇다면 의상에는? 또 의상은 또 제가 입었던 또 킹스맨 슈트. 아, 쓰리피스. 네, 쓰리피스. 팬서비스? 개인적으로는 태원이 형이 이제 객석에서 깜짝 등장하는 그 팬서비스가 기대되고 또 보고 싶은 팬서비스가 생각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게임! 우리 멤버들이 평상시에 토론도 많이 하면서 놀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토론형 게임도 하면 재밌지 않을까. 토론형 게임 하다가 제발 그 다니엘 싸우지 않기를 저는 바라길 뿐입니다. 손이 이렇게 있어, 양손에. 얼마나 세계망측하냐, 이거. 이렇게 했을 수 있다고. 일상생활은 가능하겠냐? 일상생활은 가능하겠냐? 팬미팅을 위해서 준비해왔으니까 내일 아낌없이, 쉴 수 없이 팬분들에게 완벽하게 저희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지금 약간 노래소리가 살짝살짝씩 들리는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희씨가 랩 연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휘씨 안녕하세요. 메이커스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한 명씩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저는 말이죠. 네. 킹스맨 중에 플랫스맨. 킹스맨. 의상. 저는 역시나 쓰리피스 수트 멋있지 않아요? 그렇죠. 또 그랬습니다. 휘씨가 또 피팅해서 좀. 그렇죠. 그거 마음에 들었어요. 근데 멋있잖아요. 그 의상도 딱 들고. 맞아요. 멋있었어요. 멋있어. 저희 커버곡. 그쵸. 네 개 중에 하나. 네. 역시나. 국보의 건배들. 국보의 건배. 네. 거의. 거의. 네, 국보의 건배들을 다 투표했더라고.
여러분 만나뵙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 뵙도록 하죠. 네, 안녕하세요. 마지막으로 제가 찍게 되었습니다. 저는 Catch Me If You Can 테마와 그리고 이 파일럿 의상을 테마 축 투표를 할 것 같고요. 제가 가장 보고 싶은 팬 서비스는 저희 성준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, 저희 중에서도. 그래서 성준이 거를 한번 이렇게 쭉 보고 싶은 메이커스 분들, 팬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또 그리고 그날 오셔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1일 리포터 장현수였습니다. 네, 그러면 우리 팬미팅 때 만나요. 안녕!